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24시간 전에 컨텐츠에 올려드린 커뮤니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BTS 한국 방탄소년단과 한국 군대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한국의 군대에 관한 군대법, 국방법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실 수 있고, 또 군대를 다녀오시거나 앞으로 가신 분들에 대한 입장과 군대를 가지 않으시고 또 군대를 가지 않으셔도 되는 여자분들의 의견이 다 다를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리고 한국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들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목적은 그에 따라서 24시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총 382명의 구독자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응답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382명이 보신 전체적인 분포도는 80%가 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과 그 외의 각국의 나라에서 거주하시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20% 정도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연령층으로는 20대에서부터 80대의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남성은 52%, 여성은 48%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에 질문이 세 가지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동등하게 군대를 가야지만 된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 대한 질문은 운동선수 예술인도 특혜를 받고 있으니 병역특례로 면제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병역특례법의 조정으로 국방법, 군대법에 대한 조정이 이제는 현재 시대에 맞게끔 조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설문조사를 드렸습니다. 결과로는 382명이 답변을 해주신 결과에 1번에 대한 답변이 59%, 2번에 대한 답변이 23%, 3번에 대한 답변이 18%로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한국 내에 있는 한국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주신 내용보다는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주신 거에 답변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군대를 가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59%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되셨습니다. 자, 이 결과가 뭘까요? 한국의 군대에 대한 지리학적 또 우리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에는 어떠한 편견과 특혜와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보수적이고 또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신 답변이 더 많으셨다는 소리죠. 현재의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급상승과 최고조에 달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게 되면 거의 해체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탄소년단의 현재의 경제적 가치, 국가의 위상도를 널리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가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꼭 가야지 된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국민들, 외국에 나와 계시더라도 한국 국민이시겠죠.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갤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1,000명 아니면 10,000명을 두고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 누가 설문조사에 응하셨는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고 나의 관점에서 답변을 하는 부분이라서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여론의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투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기법, 마찬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죠. 자, 결론적으로 나온 한국의 BTS뿐만 아니라 대중예술인들도 한국의 일반인들과 같이 똑같이 군대에 병역 의무를 져야 된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결과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군대를 가야지만 되는 멤버 중에 진이라는 그 친구가 어떻게 결과를 받을지, 어떻게 결과를 결정할지 두고 보면 알겠죠. 자, 어떤 분들의 댓글로는 병역을 계속 연장하면서 인기를 최대한 누릴 수 있고 또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때만큼까지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 인기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대답은 이제는 병역법이 한 곳에 한쪽 부분의 분야에 쏠려 있는 스포츠인과 정통 클래식 분야 부분들에 쏠려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군대는 가야 된다 라고 결론이 냈습니다. 자, 앞으로 영상 이 영상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추후에 어떠한 결과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한번 뉴스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교를 보시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